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무신양문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 저한테 드려주신 것 같아요. 예, 무천재의 교회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자랐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 말씀 삼기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는 그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주께 하듯 시작한 것이 중고등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주고 벌을 세웠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니고 교회 안 갔다면 큰일 나는 걸 알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좋아했지만 제가 사실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건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난 날은 기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이런 그럴 때가 바로 중고등부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교회 가서 무조건 왜 그런지 이렇게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하고 막 저희 때는 학생들이 막 몰려서 어느 집에 가서 모여서 막 오락하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나가긴 했는데 왕따 당할까봐 가다가 같이 가서 앉아 어느 집에 가서 모여서 있으면 남자 여자 뭐 있으면 몰래 화장실 간다 그러고 빠져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제가 처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백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엄마가 죽냐 사느냐 하는 곳에서 막 너무 가슴이 막 그냥 뛰고 아프고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마를 살리기보다도 저를 살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저에게 임하시면서 막 그 수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막 가슴에 벅차면서 자랐을 때에 이것저것 지은 모든 죄가 다 돋보이면서 그 죄로 내가 이 사탄 앞에 속아서 살았다는 것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막 쏟아지는 그 예수의 사랑과 내가 지은 그 죄가 막 이 믹서가 되는데 이 성령이 이 죄, 예수님의 사랑과 이 죄가 막 믹서되면서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몸이 그렇게 되면서 이 창자에서 이 배 속에서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막 그 죄에 대해서 속았다는 것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뜨거운가 막 미소되게 시작했는데 이 청자에서 막 큰 막 힘이 오르면서 이 해계가 나오는데 이 목청이 막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속이 텅텅 막히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벅찬다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부어주는 이것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속에서 나오는 그 죄의 해계와 여기서 터져 나오는 그 목소리가 막 너무 커가지고 이 목이 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고 입에서는 침이 나고 막 이 산냇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계가 나오는데 이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진구 이 상하교 옛날 교회는 아주 조그마면서 마루 바닥에 앉아서 방석에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막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 죄를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속에서 이 상자가 끊어지고 목은 터져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침물이 나고 온몸에 땀을 쫙 흐르면서 그러한 회개가 하면서 마룻바닥을 어떻게 그런지 혼자 기도하다가 그렇게 돼. 밤에 얼마나 돌았는지 모른다. 제가 생각한 3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빌려야 될지 막 이 머리가 이게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뭘 드려야 될까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그때부터 유치부 교사를 18살 때 시작하게 된 것이 제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이 됐나 그런가 봐요. 그 후로부터 아이들이 보면은 저 애가 옛날에는 너무 싫었어요. 조그만 애들 코 올리고 그런 애들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쟤네들을 하나님의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까 그런 마음만 받지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공감도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림도 아니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까는 그 고민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림을 손수 그려가지고 종합장에다가 숙제나 하고 요절을 써가지고 집에를 다 보내면 부모가 다 외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종합장에 그림을 그려서 색칠해가지고 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연결해서 보육신학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성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실천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셔.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시작하면서 더 섬기고 더 겸손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내가 얼만큼 일을 했더라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지금 현재 새로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든지 섬기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만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셨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한 것만 하지 않지 못하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 안 하면 여 가슴에서 꽉 막혀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시 그 기쁘고 가벼운 마음이
다시 회복해서 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다녀오면서 섬기기를 죽게 하셨다는 말씀. 제가 이번에 작년에 1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 받고 또 방사선 치료 받고 하는 동안에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거는 순간순간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아멘. 다시 할 것이라는 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번에 12월 달에 모든 치료를 마치고 이제 모자미크를 다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직 안 된다. 비행기 타면 안 된다. 가면은 제대로 제출을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힘이 없었어요. 꼭 가야 되는데 왜냐면 작년에 여기 올 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건강검진하고 2, 3개월이면 간단한 치료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월세며 사역자들에게 일을 뭐 분배도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것이 아무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유치원 사역이기 때문에 또 학교 사역은 그 모자비크는 2월 초에 학교에 입학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해서 한 달을 미뤘어요. 한 달을 미뤄서 3월 7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 된다 그런 말을 듣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가서 아프면 다시 돌아올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아니라는 거가 마음에 더 깊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도착하면 뭐가 문제냐면 차 문제였습니다. 차를 1년 동안 세워놨고 아무 관리를 안 했으니 완전히 그건 버려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하나님 차를 있어야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차에 대해서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딱 도착해가지고 차를 시동을 거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수독됐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사람을 전기에 대한 사람하고 이렇게 기계 만지는 사람들하고 불러가지고 다 옆에서 기대서 하나님 제발 내일서부터 가야 되는데 하나님 꼭 오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평소에 차 고장 나면 이사 갖다 줘야 되고 그때 나와야 될지 안 할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딱 4시간 만에 다 완성되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갖다 맡길 수가 없었잖아요. 항상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해서 딱 찍거나 문제를 찾아놔서 4시간 만에 딱 해서 배터리 깔고 구석 깔고 해가지고 4시간 딱 해서 얼마나 차가 옛날보다 더 좋은지 이거는 저도 안 믿어져요. 그 전에 여러 번 고쳤어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4시간 만에 고쳤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잘 가고 그렇게 했는지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했어요. 지자마자 끌고 가서 차 검사,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차고 몸 들고 그리고 차 세금도 내고 그 다음날 거주권 갱신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거가 날짜가 다 됐어요. 날짜 지나면 복잡합니다. 서류 준비가. 그래서 하나님
이 차를 고쳐주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하셨는데, 3일 만에 거주권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거주권도요, 한 달이 가요. 두 달이 가요. 기한이 없어요. 근데 3일 만에 그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저는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셨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어린 전도협회 대표자를 대화 만나자 들어가서 만났는데 이래요. 네가 이제는 뛰지 말라. 앉아서 부려먹어라 이런 거야. 지금 너는 이제 책임자로 밑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 많은 유치원에 네, 파송을 시켜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 대표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것도 준비하셨구나. 그 다음 때부터 이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교육을 그 CT라고 7개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학교로 보내고 유치원에 보고 각 지역에 보내고 그래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중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격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다 완전히 준비해서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서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원봉사자들은 다 18세에서 20세예요. 뒤에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느 학교 전도하고 지역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해요. 근데 다시 교육하는 것은 유치부 어린이들이 그런 그 전도법을 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언어며 행동이며 그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5주 동안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매일 같이 다녔습니다. 우리 사역자 2명하고 자원봉사 4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같이 함께 다녔어요. 함께 다니면서 각 유치원에 가서 하루에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하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중에 결론은 어떠냐? 너무 재밌어요. 초등부 학교에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모든 행동이 다 설교도 행동으로 요절도 행동으로 율동으로 찬양도 율동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대요. 그러다 해가지고 이 세 명은 이제 한 명은 불합격되고 세 명만 합격이 돼서 이제 마지막 날 다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 팀들과 끝나는 날 수료식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없는 동안 할 수 있게끔 모든 재정과 모든 행정과 그 모든 것을 다 분배해 주고 왔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이 제가 9년 동안 있지만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된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염려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염려를 하셔서 이 건강에 대해서 되는데 딱 하니까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속도 아프고 막 여기도 막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수술한 자리는 이제 혈액순환 하니까 거기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냥 한 달에 25일 동안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다 일을 마치고 오게 됐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사역자를 제가 이제 교사 교육하는 거를 시키질 않았어요. 저가 혼자 다녔고, 그리고 아이들만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역자 두 명을 교사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사역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실습을 시키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잘하면 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나눠지는 일을 하는데, 참 여기에서 또 배운 게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 아, 네.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아, 네. 그전에는 제가 그냥 안 하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아, 네. 그리고 무조건 제가 하는 행동만 하지 그 사람들이 아무 잔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달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고, 아, 6주째 되니까 내가 행동한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먼저는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섬겨야 돼.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자리만 찾으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 이 마음을 그 사람들과 낮춰서 똑같이 수준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훈련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아픈 것을 알아주고 필요한 것을 알아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이제는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생기게 됐어요. 뒤로 한마디만 이렇게 끌고 오던 것을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보면서 돌아온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브라질에 있을 때 4년 동안 길가 전도를 다닌 파비아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제가 봉고차 끌고 오늘은 매일 5일 동안을 하루도 주일만 쉬고 6일 동안을 매일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만나서 차 안에서 30분 동안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전도는 쉬면 안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쉬면 안 된다.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만은 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토요일까지 계속 감으려는 했는데 다 따라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자믿고 올 때에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고 잠시 아기 기르는 사이에 못 다니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100일 됐을 때 보행기에다 싣고, 그리고 자기 가까운 지역에 애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브라질 가면 전도는 쉬지 말아야 한다. 전도는 쉬. 그게 머리에 완전히 하면서 만나면 그 말을 저한테 해요. 근데 제가 2006년에 브라질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냥 감옥에서 출두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브라질은 죄수들에게 부모를 만나서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날을 정해서 각 수용소의 범죄자들이 조직을 해서 나가서
그 쌍파우지 다 폭동을 일으켜서 그때의 경찰서에 그 경찰이 900명이나 죽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무렵에 저희들이 그 길가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일주일 동안 방송에서 밖에 나오면 무조건 강도를 알고 쏴 죽인다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비상했는데 2, 3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파비아나한테 이제 제가 파비아나 이번 주간에는 이제 쉬어야 되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뜸하는 말이 나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길로 왔다가 이곳길에 나간다고 그랬어. 그런 말에 저는 막 방망이를 믿어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참 제자를 줬구나.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너 믿음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전했더니 갔다 왔대요. 그게 어디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하고 있는 곳에 범죄자가 두 명 경찰이 쏴서 죽었대요. 그렇게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7살 됐고 8살 오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지 말고 계속 그 사람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몰라도 아직 여긴 좀 너의 배치도자 훈련을 받지 못했네. 너 준비해라.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까지 저는 이 제자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내가 그를 죽게 섬기도록 항상 낮이나 밤이나 위해서 기도했고 가르쳤고 같이 다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모잠비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세서축반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지금 6명 그 사람들이 정말 아직 되지 않았지만 아직 더 훈련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이 섬기기를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막 좀 할 말이 많지만 제가 한 가지 또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어느 원장 유치원의 모슬림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마음의 숙제가 뭐냐면 거기 가서 아이들만 가르쳤지 교사 교육을 하지 못하고 온 것이 마음에 가렸거든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저들 다시 가면 다시 그 교사들이 거듭내야 되는데 가르쳐 해주세요. 그런데 이 교육하느라고 갈 새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1시간 넘게 차를 끌고 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 돕기 위해서 은행일을 봐야 되고 이민국에 또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 거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여행 증명서를 떠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오는 날 금요일날 뿐이 없고 이제 월요일날 오는 건데 금요일날은 없는데 은행에 가서 일을 아침에 봐야 되고 또 거기 가서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갈 날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거야. 하나님, 거길 꼭 가야 되는데, 이런지, 이 시간 예정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꼭 가게 해주세요. 빨리 일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 막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은행 일도 빨리 끝나고. 그게 정말 은행은요, 4시간, 5시간 기다려야지 돼요.
이민국에 가가지고 뭐냐면 제가 몰랐어요. 접수해놓은 거를 일주일 만에 나와야 될 거예요. 그거 허락 결정이 허락증이. 근데 이틀 전에 저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기로 해. 이제 은행일 끝나고 막 달려가가지고 오후 2시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11시야. 그런데 교육은 12시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딱 하니까 다 준비가 됐어요. 허락이 됐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아 격자를 딱 잡는 거예요. 제가 불법을 했네요.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그걸 안 보였어요. 그냥 가다가 불렸어. 아 주님 어떻게 지금 가야 되니? 그래가지고 막 벌금 내가 막 그러다가 그냥 통과됐는데 또 돌아서 딱 보니까 차가 딱 스톱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가던 차가 길가 가운데 딱 스톱해 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래,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누구 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도만 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 돼. 12시 다 됐습니다. 한 시간 가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저를 보더니 딱 나와가지고, 어디가 문제냐고. 그래서 한번 딱 걸고 해보니까 딱 걸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갔더니, 12시 40분이요. 애들은 자는 시간에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이제 갈증이 하는데 그 안에 교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1시간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부쩍 나섰던 내가 지금 교사 교육해가 왔으니까 지금 해도 되냐? 그랬더니 5분 만에 딱 집합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 교육은 뭐냐면 첫 번의 교육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이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 교사들이 주님을 영접 못하게끔 이 시간을 자꾸 연장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아니면 저는 이제 언제 다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앞이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는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놓은 그리고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까지 간단하게 가르치고 이 사역자들이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간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냥 저는 서 있기만 하고 그런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막 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검사를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저한테 오더라도 저는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허락한 시간까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기를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은 다 교회의 순리대로 순종하면서 하지만 맡겨진 것은 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려주실 것이고 계속 쓰실 것입니다. 주께 해야 합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실 제목은요 이제 제가 어떻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올지. 예, 지금 중부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언제 올 거냐고 나도 모른다. 기도나. 근데 자꾸 마음이 끌리고 자꾸요. 가서. 근데 아직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은 북쪽에 강수태를 열어서 교회에 유치원을 세워서 선교로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만든 사람은. 그 책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사 교육, 전국의 교사 교육을 해서 이제 교회에 부흥이 되고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받는 그런 열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섬기기를 즐기하는 여러분 되세요. 즐기하듯 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이제 세계 만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인도 어정부 여기 학생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지금 교회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충성하는 거 얼마나 그 고배로운 줄 모릅니다. 아멘. 저는 투자했습니다. 시간일 때마다 엎드려 혼자서 기도했고 교회 청소를 해서 좀 하단을 갚기도 하고 그것은 누가 보기 위해서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섬기듯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있는 그 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